이 영상은 제가 요새 너무 우울하고 겪고 싶어서 쓰는, 아니, 찍는 영상입니다. 잠옷 차림인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죽고 싶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이렇게 꼴값인가 싶을 겁니다. 누군간 이렇게 말하겠죠? 죽을 용기로 살아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찍습니다. 이 세상에 바쁘고 일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아주 많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 말고 죽고 싶은 사람 정말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죽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우울하지 않은 분들은 안 봐주셔도 됩니다. 그냥 뒤로 넘어가 주세요. 수호천사님처럼 남을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은 아니지만. 지금 너는 왜 힘든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아프니? 빨리 네 마음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얼른 힐링도 하고 싶니? 어릴 때부터 어쩌면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지, 없을, 아, 미안해. 행복한 기억이 별로 많지 않을 거야. 아니면 행복했더라도 지금 삶이 너무 비교돼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몰라. 각자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는 정말 충분히 잘 헤어왔어. 다른 사람에게 희생도 해보고, 상처도 그만큼 많이 받아봤을 거야. 너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초등학생이든, 50대든, 너의 내면의 마음의 아이는, 너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울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다 듣지 마. 그냥 너의 마음이 지금은 아, 너무 아프구나. 내가 너무 죽고 싶구나. 그래서 지금 너무 내 삶이 힘들다 느껴져서 그냥 너무 아프구나. 그것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 넌 잘해낼 수 있다. 아파하지 말라. 너가 힘들었던 만큼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나는 나만큼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믿음을 줄게, 라든지. 그런 따뜻한 말 많이 해왔을 텐데, 정작 너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아픈가 봐. 난 예전에 자기 혐오가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내가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모두가 날 사랑해주지 않더라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 인생은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는데 내 삶에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 내가 힘든가 봐. 난 행복해지고 싶고 완벽주의자라서 하루하루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날 너무 외롭게 하는 사람과 인연을 끊어내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으려고. 그래서 난 사랑하는 사람도 다 포기했어. 근데 말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직 있잖아. 그게 바로 나야. 물론 난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엉엉 울어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어. 내가 아팠던 것만큼
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많은데, 50억 명이 넘는데, 날 안아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웃고 있고, 부모님하고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남자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고, 그런데 나는 돈만 벌고, 그냥 맛있는 음식만 사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내 미래에 너무 불안정해. 돈이 많으면 난 행복해질까? 나이만 먹고? 내 집을 내가 돈, 내돈 주고 사서 혼자 살면 그게 과연 정말 행복할까? 난 이제 내가 사랑받고 싶어. 근데 그게 욕심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난 사랑이 받고 싶거든? 애정결핍이야. 근데 남한테 그게 피해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난날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남들은 나 약하다고 손가락질해도 너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아무리 나약해도 이때까지 버틴 거 자체가 넌 강한 거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들 상처를 줄 권리와 권한이 없는 거야.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데 그래서 내가 남들을 피해 다니나 봐. 가까워지면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파서. 근데 말이야, 너희 너무 소중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 난 나에게 그동안 너무 모질었고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생기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혐오를 했는데 내 자신에게 너무 사랑해주지 못하고 채찍질을 해온 것 같아. 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너희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 우리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다 대답해줄게. 그리고 나도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내 자신을 그래서 사랑하려 노력 중이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별게 없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줘. 네가 소심해서 욕을 먹든 아니면 너무 발랄하고 대담해서 남들이 싫어하든 누가 널 싫어해도 나만은 널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편이 유일한 내 삶의 낙이니까. 그동안 잘 버텨왔어. 나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그게 살아있어서든 죽어서든 난 언제나 너를 기억하고 사랑할게. 그러니까 몸간이 잘하고 아프지 마. 알았지?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영상 조금씩이라도 내가 너무 힘들 때 많이 올려줄게. 똑같은 말이거나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그만큼 난 진심이야. 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힘쓸 만큼의 그런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지쳤어. 너무 지쳤는데. 근데 이게 날 위해선지, 널 위해선지 몰라도 그냥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말해. 나는 그 말이 하고 싶어. 몸이 다치면 난리가 나면서 왜 너희는 마음이 다치면 난리를 안 피우니? 강한 척 해야 돼? 꼭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네가 힘들고 아파하고 울때 그만 좀 울라고 보기 싫다고 공감해주지 못했니? 그 누구도 네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지치고 혼자 갔니? 나도 그래. 그니까 우리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앞에 남은 시간 창창한 그 몇십 년은 행복하게 지내려 노력하자. 많이 사랑해. 너희를 꼭 안아주고 싶어. 그러면 안녕.